그에 대해서 이제 디저트 테이블을 준비할 때 중요 인그리디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에스티메이트죠. 이 방정식의 에너지라는 것은 그라드한테의 엘프노 다시 말해서 그림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측정해주는 양이죠. 그죠? 그래서 로컬 그라드한테 에너지를 측정을 하면 그죠? 그거는 모에에서 바운드되어 있냐면 약간 큰 볼에서의 L2놈에서 이제 바운드가 된다. 이제 그게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L2놈이 좀 더 큰 영역에서의 L2놈이 좀 더 작은 영역에서의 그라디언트의 L2놈을 컨트롤한다. 이야기인 거고. 이건 왜 나온 거죠?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나온 거죠? 그죠?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스페셜한 함수예요. 어떤 함수냐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버라틴 리포트고, 그건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죠. 방정식을 만족을 안 해도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LP놈을 그라디언트의 L2놈이 컨트롤한다. 이거는 이제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UI여야겠죠? 그죠? UI는 함수에 대해서요. 그리고 바운더리에서 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적용해요. 그래서 이제 그라는 이야기는 방정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두 개만 이용을 해서 풀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하면 어떠겠어요? 요거는 늘 만족하는 거고, 이 에너지 에스티메이트만 만족하면 드조지 테어리가 쭉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좀 더 일반적인 방정식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리니어 이퀘이션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테어리 calls for fully nonlinear equation. divergence type의 fully nonlinear equation. 그래서 divergence A는 벡터예요. 그라드한테 U, U, X 뭐 그리고 F, X 뭐 그라드한테 U, U, X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 에스티메이트가 작동이 되게, 뭐, 그로스 컨디션들을 적당히 줘요. 그죠? 그 하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이걸 만족을 하면 에너지 에스티메이트가 나오고, 그러면 그냥 고스로 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힐리케이션, 다이버스 타입 힐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또 냈대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제 모든 게, 이런 에스티메이트가 나오게, 그로스 컨디션을 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논문들에 보면, 엄청나게 제너러스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겁을 먹죠. 이분들이 다 푸셨구나. 사실 안 그래요. 자세히만 보면 이걸 풀고 그 메서드가 작동되게 이 제한 조건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더 어려운 것들은 안 풀어놨어요. 네, 걱정할 게 없어요. 리서치는 끝없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작동이 되게 전제 조건을 주고 동일하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풀고 싶어 하는 theorem은 이겁니다. theorem 1. 왜냐면, 이제 이것이 star, force, 뭐, B2에서 작동이 된다고 해보죠. 그러면 뭐냐면, U의 L infinity norm, B1의 half에서 L infinity norm이 모의에서 컨트롤 되냐면,
어떤 constant 이후에 다 갖추는 B1에서 컨트롤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걸 weak solution을 잡으면 그 안에 H1 스페이스에 있어서 해외의 gradient도 L2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용하는 거는 그냥 U의 L2 놈을 가지고 L infinity를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드조지 theory냐? 아닙니다. 이거는 알렉산드로프 맥시멈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드조지 테어리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의 언더스탠딩이 어큐뮬레이트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이제 K의 엠마가 이거예요. 컨트롤했죠. 다른 쪽 편하게 그리고 보통 이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름을 특이하게 붙였든지. 아 이게 그러니까 weak solution이 finite definition이 없어요. 그래서 similar trick로. 이건 로컬로 했지만은 글로벌까지 장난을 치면 동일한 아규먼트예요. 그러면은 weak solution 전체에 이제 almost every sense로 supremum 취하겠죠. 그의 맥시멈이 바운더리의 supremum하고 같다. 그러니까 바운더리에서 supremum이 achieve 된다.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두 개가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알렉산드 맥시멈 프린시플을 인플라이어가 되죠.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두 개의 아규먼트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렉산드로프 맥시멈 프린시플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원래 알렉산드로프 맥시멈 프린시플은 로컬이 아니죠. 글로벌이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면이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크레딧은 그쪽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달 vs. 타입을 할 때인데, 거기서 키 스텝이 뭐냐면, 알렉산더프, 발크만, 푸치 에스티메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은, 이거의 엔피니트 몸이 바운드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얻고 싶은 정보예요. 그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의 출발점은 뭐죠? NIL estimate 하고 이거, 그리고 weak solution, 뭐 이런 거예요. 거기서는 maximum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variation of equality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체로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말해줄 양이 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인체그랄의 세상이니까 그게 인체그랄 양이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이 우리가 이게 1이고 이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1에서부터 점점 이 에너지 에스티메이트를 스텝 바이 스텝 쓰기 위해서 영역을 이렇게 컨버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R sub K라고 하면 그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1이었다가 리밋에 가서는 뭐 해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에 K-1.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R of 0는 1은 이렇게 되겠죠? 1이 되고 R sub 2는 R sub infinity는 뭐예요?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메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value of u로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u라는 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u의 절대값을 잘라달라고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자르냐면 처음에는 레벨 0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겠죠? 그래서 반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그리고 계속 잘라가요. 그래서 그 밸류를 뭘로 할 거냐면 특별히 이런 거 안 좋군요, 제가. U sub K는 뭐냐면, 처음에는 0이어야 되죠. 그래서 U의 절대값을 잘라내는데, 이 윗부분만 보는데요, 우리는. 이 주어진 레벨이 있으면, 이 윗부분의 그래프만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0이었어요. 그래서 2분의 1, 빼기 2분의 1의 k. 어떻게 될까? 여기가 k 마이너스 1.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u 제로는 뭐냐면 u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0에 여기 1. 파버리니까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U의 절대값이죠. 그리고 U의 인피니트는 뭐냐면 이게 무한대로 갔어요. 그러면은 U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1의 파버리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뭐죠? 이거는 요 함수가 프레임이 뭐냐면 U sub infinity가 identically 0 in P sub 1이다. 해야겠다. 그걸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AK라는 이제 이게 중요해요. AK라는 양을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점점 줄어드는 도메인에서 봐요. 그래서 B의 R sub K에서 보는 거고 어떤 함수를 볼 거냐면 U sub K 그죠? U sub K의 스퀘어 DX를 봐요. 그래서 주장은 뭐냐면 클레임은 뭐냐면 이제 뭐 클레임은 아니죠. 그래서 클레임 1은 뭐와 관련한 클레임 2하고 같은데 그거는 뭐냐면 AK라는 것이 0으로 간다 as K goes to infinity 이거예요. 왜냐하면 A infinity가 뭐죠? 그건 B R infinity 그죠? U infinity square dx인데 그건 뭐예요? B의 half에 그죠? U 절대값에 마이너스 1 절대값 square dx죠? 그죠? 이것이 0이라는 게 이 sequence가 0으로 간다는 거다 동일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된 거는 L2놈이죠. 왜냐하면 L2놈이 이제 이 공간에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마다 이 양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늘 질문이에요. 어떤 양을 골라야겠어요? 0으로 가는 양을 골라야겠죠. 그죠? 당연해요. 그러면서 어때야 돼요? 0으로 갔을 때 이 정보를 줘야 되죠. 그죠? 그런 양을 상상을 해서 크리에이트 하는 거 그게 리서치의 주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베리에이션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도 있냐면 뭐 AK를 뭐 레저로 정하는데 뭐 에타 sub K 에타 sub K를 말씀드릴게요. U sub K 뭐 그게 양수인 거 레저량으로도 하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모서 아르기먼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U의 에타 K 그냥 여기는 U를 해요. 그거에 L2놈에 이게 R sub K 그리고 2에 감마 2 K 4 감마는 뭐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는 안 해요. 근데 여하튼 그런 습관이 다양한 그 셀렉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0으로 간다는 걸 보이려면 이터레이션 아르기먼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kind of induction formula가 필요해요. 이거를 guarantee 해주는 induction formula. 그래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어떤 induction formula냐면 K 플러스 이 번째 것은 C to the K 어떤 large constant예요. 이건 자꾸 무한대로 가요. 그리고 AK예요. 뭐 이런 것만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게 0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epsilon not 이거보다 커요. 그거는 어제 이야기했듯이 L2놈이 그라이언트 L2놈을 컨트롤하고 그거는 LP놈을 컨트롤하는데 P는 어때요? 2보다 더 큰 걸 컨트롤하죠? 그래서 이 넘버가 이것보다 커요. 여기서 발생하는 그 언밸런스가 그죠? 바로 이 넘버를 줘요. 이제 그게 우리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if a sub 0 is very small then a sub k는 0으로 가요.
당연히 그러겠죠. 뭐 C가 뭐 굉장히 큰 수라고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해봐요. 1000의 K승 해가는 어때요?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1000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A 섬 K를 1 over billion, 1 over trillion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거기에 이 익스포넌트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1 billion이 1 over trillion 가까이 되고 뭐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이 증가하는 것을 상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루셜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넘버예요. 여기는 1이죠. 이 difference. 그거는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바로 요것과 요 숫자의 차이에서 발생돼. 그러면 이걸 보기 위해서 예, 두 가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observation은 뭐냐면, when user k plus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user k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림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잘라서 위쪽을 보면 되죠? 이 그림이 user k예요. 근데 우리가 더 위쪽에서 자른 게 뭐죠? 요게 use of k plus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 같은 레벨이 되게. 그러면 use of k는 use of k plus 1보다 클 텐데 어느 정도 더 크냐? 아마 이 차이만큼 더 크겠죠? 그냥 감각적으로.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간단하죠. u minus 그죠? half to k-1이었죠. positive. 그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k, 분의 1. 이거 두 개 나오면 이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k 플러스 1번째 거를 만들기 위해서 놔두고, 이게 뭐예요? u sub k plus 1 더하기 2 to the k plus 2. 근데 우리가 가정이 뭐죠? 이게 양수죠? 양수이 되니까 이건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fk. 그래서 그 함수는 2 to the k보다는 더 커요. 이 영역에서. 네, 그게 첫 번째 observation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보다는 크거나 같죠. 네. 그거는 너무 obvious해서 안 증명했어요. 아, 이거 웬이 아니고 이제 신수로 그렇게 이게 항상 연도가, 무슨 연도인지 알겠어요. 그죠? 연이 아닐 때. 맞아. 오케이. 근데, 이제 저 1,2를 쓰려면, 네. 이제 H012에서 이제 저랑 서브루크닝 볼트 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UK에 대해서, 그게 이제 바운더리에서 데니시 해야지 이제 그런 걸 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트랑케이션을 해주면, 네. 바운더리에서 제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거를 적용할 때는 예타를 k를 곱해서 해요. 아, 그 밑에도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예타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나와도 되고 예타는 나이스한 함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 이니콜트만 쓴다면 오케이 이제 3차원 인쇄는 뭐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2차원만 돼도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내가 무한대로 보니까 어떤 숫자는 있죠. 이보다 큰 거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뭐 베니시안이라든지 뭐 그런 게 되는데. 베니시안이 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작용할 거는 뭐냐면 웨터가 붙어 있는 거. 그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 1+1이 양수인데, 그리고 뒤에 RK, 와서 이런 예제라는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이제 그거예요. 그게 이제 도중에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우리가 컨트롤 해야 돼요. 이제 컨트롤 해야 될 것이 뭐냐면, ace of 0죠. ace of k. ace of k는 이거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거의 예제량을 use of k의 애초론으로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이제 그게 사실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저승지로 이용해요. 이게 양수이면, 뒤에 R섬 K에서, 그죠? 뭐냐면, 툴투가 K, 유섬 K.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1보다 크죠. 왜냐면, 이거는 0보다 더 크니까, 유섬 K를 툴투가 K로 곱하면 1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스퀘어로, 해도 되죠. 스퀘어로. 그래서, 이거는 4 to the k의 2의 r sub k의 e sub k의 스퀘어예요. 그죠? 그럼 이게 뭐죠? 우리 a sub k죠. 그죠? 그래서 4k의 a sub k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거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뭘 할 거냐면, 이제 A 섬 K 플러스 1을 제가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서 뭘 보여야 되죠? 마지막에 A 섬 K에 CK의 1 플러스 엡실론 0. 이제 저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로 가야 돼요. 목적지는 정해졌는데, 이제 어디로 갈지를 고민해야 되죠. 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적는 거죠. 그래서, R sub k plus 1, U sub k plus 1, 이제 스퀘어. 이렇게. 근데 아까 변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바운더에서 이제 0이 돼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 펑션이라는 걸 곱해줘요. 그러니까, 컷오프 펑션을 곱해줘요. 컷오프 펑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기다, R sub k 플러스 1이고, 여기가 R sub k. 그죠? 그러면 나의 에타 sub 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은, 여기서 아이덴티컬이 1. 그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는 아이덴티컬이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걸 곱해줘도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얘 R sub k에, 그죠? 에타 서브 k 플러스 1 스퀘어 u 서브 k 플러스 1 스퀘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뭐가 곱해졌다고 생각하시냐면, 캐릭터 펑션이 곱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캐릭터 펑션이냐면, 이게 0이면 값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양수인 조건이 주어지고, 그죠? 0이고. 그리고 이 영향. 그죠? 이 양수. 이것에 대한 캐릭터 펑션이 곱해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거에서 뭘 적용을 해요? 이제, 요거의 숫자를 약간 올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following property. 이것들을 작동하려고 해요. 이걸 약간 올려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올려주냐면, address of k plus 1, use of k plus 1, p승. 그죠? 그럼 여기 p를 만들려면 뭘 곱해야 돼요? p over 2를 곱해야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역수 2 over p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작용을 하겠죠. 이거에 얼마 승을 해야 돼요? 2 over p plus 1 over r. 이게 1이 되면 r을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r 승을 하고, 나누고, 아. 근데 이게 이런 숫자가 왜 있죠? p가 2보다 크니까 있는 거죠. 이게 just r such that since p is greater than 2. 그래서 이게 crucial하게 여기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알피놈이고, 알피놈은 그라운드에서 컨트롤 되고, 이렇게 컨트롤 되고, 이렇게 컨트롤 되죠. 그래서 어떤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cutoff function의 gradient가 나오잖아. 그럼 그건 의도가 어느 정도면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가 RK이고, 플러스 1이고, 이게 RK이죠. 그럼 여기서 1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어느 정도죠? 1 over 2 to the K 정도죠. 그럼 그라디언트는 어때요? 높이는 1이고, 그라디언트는 이거의 역수가 되겠죠. 2 to the K. 그래서 그라디언트의 우도는 2 to the K예요. 근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4 to the K. 이렇게 주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 좀 더 크면요. use of k의 제곱에, 뭐, 그렇게 되겠죠. 2 over p. 아,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보였죠. 이거는 뭐죠? 4 to the k의 a to the k의 뭐가 되겠어요? 1 over r승이죠. 그죠? 그거를 epsilon 몇이라고 해봅시다. 왜? epsilon 몇은 1 over r이에요. 양수죠.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a sub k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정도냐면, 16 to the k. 그죠? a k의 1 plus epsilon naught. 그래서 증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a sub k plus 1은 a sub k의 1보다 더 큰 exponent에서 컨트롤 됐어요. 여기서 사용된 건 뭐죠? 여기서 subgraph하고 energy estimator를 사용해서 이 숫자를 키웠다. 그죠? 2보다 키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놈이 나왔고, 그래서 인덕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출발점은 어디였어요? 이 숫자의 차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쓰려면 사실은 이 에타가 나보다 D 안에 그냥 쏙 들어가 있는 거를 가지고 하면 그게 사실 그게 똑같이 되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러면 거기서 바로 써가지고 다이렉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뭐. 이미, 그러니까 국민대 그거 쓴다고 하니까 그걸 네. 바로 하면 네. 안에 있는 걸로 쓰면 이제 저기서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이 뭐 예타 이유를 갖다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진짜 글쎄요. 그런 데서 네. 이상한 숫자가 사라질까요? 어딘가에 묶일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라우드 에타 임팩트는 등장할 것 같아요. 어.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나오겠죠. 저기다 집어넣으면, 예타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네. 오른쪽 같이 딱 다시 떨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서. 거기다 넣으면 오른쪽으로 넣어서. 다시 빠지죠. 나중에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근데 저희 늘 느낌은, 아, 아무리 가더라도 어려움이 다른 데로 바뀔 뿐이지,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뭐, 있을 수도 있죠, 물론. 네, 그 어려움이 오른쪽에 있는 거라. 근데 어려움이, 네, 여하튼. 근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하튼 여기도 또 숫자가 튀어나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익스포넌트가 1보다 더 크다. 이제 거기에다 되는 것이다.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L1 플러스 EQ로 시작해도 혹시 되나요? L1 플러스 EQ. 뭐 사람들이 다양한 피해를 가진 거예요. 그죠? 문제에 따라서. 근데 이 문제에서 L1이 될 거냐? 그건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하여간 아까 그 A섬 K라는 양, 그거는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A섬 K의 증과 같은 인덕션을 만들어낼 줄 알고, 다음에 두 번째, 예, 네, 그거죠, 결국은. 그리고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A섬 Infinity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줄 거냐. 그래서 뭐 다양한 컨비네이션들이 발생을 해요,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뭐 P를 넣기도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아르기먼트 이제, 링커버처 플로우나, 그래서 싱글러리티 주변에서 서피스가 컨벡스가 된다 뭐 이런 거 증명할 때 사용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쪽 사람들도 리마커도 해야죠. 자, 근데 여기에 증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L2놈이 작으면 L인피니트놈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더 작은 영역에서 이제 그걸 보였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보이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메인 테오름은 그건 뭐냐면 oscillation of u is of any gamma oscillation of u v1 또 어떤 uniform gamma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게 oscillation 멤버죠. 사실은 oscillation theorem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홀보가 왜 그렇게 나오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였어요. 네, 이제 이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슘을 하기를, 간단하게 어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슬레이션이 이제 뭐 사이즈가 1이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오슬레이션, 우리 UB1이 가정 1이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또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U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요. 그냥 이거를 전체 오슬레이션으로 빼고, 뭐, 중앙값이 0이 되게 뭐,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가정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U가 0보다 큰, 이제 B1이죠.
이것이 2분의 1 B1 이거나 연구자들 이런 거 연구 뭐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분모로 보세요. 둘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해서 이게 성립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림이 밑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고, 이게 사실이라면 그림이 위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정하면 되겠죠. 그죠? 두 개 다 가정은 될까요? 그 많이 뜻하는 점이죠. 그래서 또 어서 그랬죠. 그래서 위쪽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가정하죠. 근데 이 숫자 꼭 2분의 1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숫자보다 크다. 그렇게 가정해도 돼요. 그래서 그림이 위쪽으로, 0 위쪽에 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림을 봐보면, 마이너스 1 있고, 1이 있고, 0이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인 그림이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림은 어떤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밑쪽에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있다. 이제 그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퀘션의 기본적인 성질은 뭐예요? 디퓨전이죠. 디퓨전이라는 것은 한 점의 값이 주변의 일들에 영향을 미쳐요. 뭐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라플라스 이퀘션은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힐 이퀘션이 있는데 시간이 무한대로 가서 이놈이 0으로 가면 라플라스 이퀘션을 만들기도 하죠. 그죠?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에 템퍼러처가 이 정도 높아요. 그럼 나는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어때요? 주변의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디퓨전이죠. 그래서 주변의 템퍼러처가 올라가요. 한 점의 값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 이퀘션의 특징이고, 그게 우리가 또 사실 보일 거고. 그래서 주변에 추운 데가 많으면 얘네들의 온도가 어떻겠어요? 좀 내려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델타가 0이라는 게 있어서 작은 숫자예요. 그렇죠. 주변의 물의 온도가 낮으니까 더 작은 물에서는 맥시멈 온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Serve of U can be an half에서 Supremum이 1이 아니라 그래서 다 타올 그만큼 떨어진다. 이걸 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네, 저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죠? 0 위쪽, 0 위쪽에 있는 매대량, 그죠? 그래서 템퍼처 0도 위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주장은 뭐냐면, 내가 더 작은 영역으로 보면, 그죠? 그러면 이거의 스프리멈이 이 델타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옳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첫 번째는 오실레이션이 어때요? 2죠. 근데 작은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죠? 오실레이션이 2-델타섬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implying 하는 게 뭐냐면, oscillation of u half order의 oscillation이 뭐가 되냐면, 2-delta만. 그래서 oscillation이 2에서
줄어들었죠. Fixed amount. 그럼 뭐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상하겠습니다. Oscillation이 2라고 가정해야 되는데 1이라고 하죠. Oscillation이 2죠. 감사합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정상적인. 전 학생들도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늘 그러니까. 근데 이제 Observation이 뭐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뭐냐면 Electron이 작으면 뭐예요? Supremum이 딱 줄어들죠. 그죠? 어떤 값으로 가죠? 뭐 Electron이 작으면 Supremum이 1이라고 했지만 뭐 2분의 1이 되게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Electron이 굉장히 작으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닌데 좀 더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2분의 1보다 더 큰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이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if 만약에 0보다 temperature가 낮은 양이 아주 많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minus eta 상태로 B1이다, 가령. 굉장히 전체가 연결을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큰 쪽의 값이 어떻게 되죠? 아주 내재적으로 작은 거죠. 그죠? 그러면 U 파워를 위해 F놈을 측정을 해봐요. 근데 이게 수프림은 U보다 적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U B1인데 테스트 펑션의 U 파워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U 파워의 양수 B1. 근데 이게 어때요? 엘트놈이 뭐 엘트놈을 해도 되죠. 엘트놈이 아주 작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 수 있어요? 수프리멈의 해석을 해서 뭐 앞에 MIS는 1이라고 했는데 그걸 뭐 2분의 1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엘트놈이 더 작으면 그러면 해석이가 어떻게 되죠? 2분의 1.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림이 완전히 밑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아요. 뭐 반반씩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observation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림이 있는데 대부분 밑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엘트놈이 굉장히 양수적인 엘트놈이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절반인 영역에 가면 그림이 2분의 1 밑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레벨에서 밑쪽 그림이 굉장히 많으면 위쪽은 어땠냐면 half side에서는 반밖에 못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observation이 이는 어플라이브 해서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런 작업을 해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에 2분의 1을 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새 그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컷오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밀쪽 그림만 봐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이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림.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봐요. 그러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 다음 그림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rules of k가 뭐냐면 아까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1인데 u인데 어디서 잘라내냐면 처음에는 여기고 limit에서는 1로 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ules of k 이게 4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이걸 점점 잘라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의 엑스몬이 유니폼하게 작으면 더 작은 볼에서 가령 이거의 엑스몬이 작다고 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그림을 약간 이거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건 1분의 1이고 이거는 4분의 1이죠. 그죠? 이거는 2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키워요. 어느 정도 키우냐면, 투투가 키만큼 키겠죠? 그거의 엑스놈이 뭐냐면, 앞에서 썼던 게 뭐, 엑스놈 마트. 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수프리머 오브 투투더 K가, 그죠? 2분의 1보다 작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 이 절반이 돼서, 요거의 절반. 그죠? 요거 밑쪽에 놓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의 엑스놈이 작으면, 그죠? 더 작은 데서 이 높이가 이거의 절반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롬이고, 그림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오실레이션이 딱 줄어드는 거죠. 델타 서브너. 그런 거. 그렇죠?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K가 굉장히 인피니티에 가까운 스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작겠죠. 그죠? 그래. 굉장히 말씀 있었어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의 엑스놈이 유니폼 스텝에서 이것보다 작다.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임이 뭐냐면 메인 클레임이 2 to the k, use of k가 엑스놈이 k선으로 for a uniform constant case of not. 이게 지명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유니폼 넘어죠. 그죠? 내가 잘라가요. 그러면 유니폼 스텝에 가면 얘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거죠. 유에 디펜던트하다는 거죠. 유에 디펜던트하는 것은 유니폼 컨스턴트라는 거예요. 이 엡실론 넛이나 이 K서브 넛이나 유니폼 이벤트 코에피션트인 스몰 한다고 맛을 한다. 거기에만 디펜드를 해요. 그래서 해가 어떤 거냐에 관계가 없이 전제 조건을 만족하면 이걸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이거를 보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의 액수명이 적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매번 자를 때마다 충분한 양이 밑쪽에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림 한 장 이 그림 한 장을 내가 매그넘 파일을 해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W라는 함수는 2K의 use of K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W가 1이 되고 W가 0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이에요. 그래서 셋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에이는 X인데 W의 X가 0인데 B는 X인데 W가 1이 돼. C는 X인데 W가 0과 1사이 돼. 그죠? C라는 매저라는 뭐냐면 내가 이 스텝에서 이 스텝으로 넘어갈 때 빠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K 스텝에서 K 플러스 1 스텝으로 갈 때 위쪽을 바라보니까 위쪽에 건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C라는 영역은 뭐냐면 K 스텝에서 K 플러스 1 스텝으로 갈 때 새롭게 빠지는 양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Hopefully. 맞습니다. 그래서, estimate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드조제의 이름이 있는데, 드조제의 isoparametric inequality. 그게 뭐냐면 새롭게 빠지는 매저량은 C죠. C의 매저량은 어떤 관계를 갖냐면 그림이 H1 function이며, 그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세 개의 매제량 간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빠지는 양은, 그죠? 이 밑쪽 양과 위쪽 양에 의해서 바운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이 inequality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렘마나 출을 하면 우리는 직면을 곧바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렛저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위쪽 그림이 왜 엑스놈이 매제량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줄이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컨트라딕션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클레임이 뭐냐면 만일에 밑쪽 그림 u sub k가 0, 0하고 같은 양, 그죠? 아, 0보다 큰 쪽 양, 그죠? 그게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 엡실론 제로였죠.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봐요. For all k. We will have a contradiction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뭐라고 관계가 있냐면
그죠? use of k가 2 to the k, use of k가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예절량은 그죠? 그 가정이 for large k에 대해서 해야 되나요? 예, 예, 뭐 for k나 for large k나 그래서 이게 저걸 부정을 해야 되니까 아. uniform constant k제로에 네. 아니, 아니, 이게 유니폼 스테이 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하는 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봐보면 이거의 양은, 그죠? C에 1에, 뭐, C1에 2 to the k, u sub k, 이 0보다 적은 양과 그죠? 그리고 2 to the k, u sub k가 1보다 더 큰 양. 그죠? 그래서 바운드가 돼요. 이건 원래 어때요? 처음에 충분한 양을 가졌죠? 우리가 위쪽에, 0 위쪽에 충분한 양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c1에, 뭐 이건 2분의 1보다는 커요. 당연히. 그리고 이건 어때요? 우리가 2 epsilon not 1 over danger. 이게 uniform number예요. 그래서 매 순간 빠지는 양이 fixed amount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한 스텝 올라갈 때마다 uniform amount씩 빠져요. 그죠? 그러면 epsilon note에 뭐예요? 1 over m d a. 그죠? 그리고 매번 k만 빠져요. 그러면 이게 매년이죠. is his 2 1. 그죠? 계속 유니폼하게 빠지니까 문제는 내가 얘기하는 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k는. 유니폼 넘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k에 대한 estimate가 나오는데 k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k는 뭐보다 적어야 되냐면 이건 0보다 크죠. 당연히 네, 이 양이 0보다 커요. 그래서 c1 k는 어떻게 되냐면 b의 c1에 epsilon not에 1 over 1 over 이렇게 되는 거죠. epsilon not이 어땠죠? uniform number이고 uniform constant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말해서 이거를 k sub not이라고 하면 f u sub k sub not plus 1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보다 큰 쪽의 매절량이 이와 엑시로 몇이라고 하죠. 해야 거쳐버려야죠. 그러면 이게 F보다 더 작게 되고 그죠? 그러면 아까의 아르노프를 이용을 하면 수프리넘의 2 to the k의 유서 k나 플러스 1 헬프 사이즈에서는 이게 2분의 1보다 더 작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U의 수프리넘의 F가 되는 1보다 어떤 작은 숫자 가령 뭐 엡실론 숫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끝났어요. 여기 질문 지금 W에다가 EAK, UK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그레디언트 놈의 바운드는 쓰면 되는 거죠? 저 아이스페리먼트 파라미터 네. 있는 것을 쓰려면 네. 그레디언트 노름의 엘트 노름의 바운드니스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테스트 펑션이 뭐냐면 EAK, UK를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네요. 스케일을 할 때 그라드 to you.
마자라니. 아니요, 그 높이만 스케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라덴트가 나빠지나요? 좋아지나요? 그건 나빠지죠. 그죠? 투토대 K만큼. 투토대 K. 투토대 K. 그러면 여기 투토대 K가 붙는 거고, 여기 투토대 K가 붙는 거고. 근데 생각해보면, 일 근처에 갈 때 그레디언트 놈에 대한 레벨, 이게 뭐야? 1-2의 K승분보다 큰 것들에 대한 그레디언트 놈의 에스티메이션이냐? 예. 그럼 그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K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는 사실은 너무 강력한 거. 소울의 펑션이 그런 걸 만들 그 리가 없다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딘가 K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 some K에 대해서. some K가 있어야 되고, 그놈이 take care of가 되겠죠. 그렇지. 그죠? 근데 투토도 K고 매제량 증가량하고 그 두 개를 관계를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한번더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